안녕하세요. 천학사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 이상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새롭게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거나 평판이 급격히 좋았다는 얘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CSR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기부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왠지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CSV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수익을 창출하는 CSV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과 유통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유통을 새롭게 인식하면 그동안 만날 수 없었고 접촉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유통 경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객과 상품을 연결하는 유통 경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상대해왔던 고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보십시오.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타겟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고객들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고, 우리의 역량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찾아보십시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고객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품을 제안하면,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될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유통 경로가 확보된다면 우리의 핵심 역량을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제안하십시오. 상품은 판매될 것이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익숙하게 누려온 기존의 유통 경로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을 새롭다고 인식할 만한 고객들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라이프 스트로우를 아실 겁니다. 각종 구호 현장의 사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꺼운 파이프 모양의 파란색 빨대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베스터카드 프랑스에는 원래 1957년 덴마크의 농부 출신이었던 카이 베스터가드 프랑센이 세운 유니폼 제작 전문 회사였습니다. 유니폼 제조와 원단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성공을 거둔 베스터가드 프랑센은 1986년 초과 생산된 울 담요를 적십자와 세이브 더 칠드런에 판매 제안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대 사장 미켈은 아프리카라는 것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껏 자신이 경험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필요가 있는 곳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는 회사의 기술을 원단 가공 분야가 아닌 필터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수면병을 옮기는 체제 파리를 잡을 수 있는 파리장을 만든 베스터가다 프랑스에는 1994년에는 모기장도 만들었습니다. 1996년에는 기니층과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 필터를 만들면서 라이프 스트로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았죠. 그리고 그들은 2005년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스트로우를 만들게 됐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수자원이 오염된 개발도상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여행자들은 물론 구호활동가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는 휴대용 정수기 같은 것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필터 부분을 오염된 물에 담그고 빨대 부분을 입에 물고 빨면 4단계에 이르는 정수 필터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생충은 물론 냄새까지 걸러줍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는 배터리와 같은 전기적인 장치 없이 15마이크론 이상의 작은 입자도 걸러낼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필터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개당 20달러, 우리 돈으로 2만 2천 원 내외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죠. 아프리카에는 구호단체가 베스터가드 프랑스인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해서 라이프 스트로우를 기부하거나 2달러에서 4달러 내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베스터가드 프랑스엔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스터 가드 프랑스에는 이후에도 말라리아병을 옮기는 모기를 막는 파먼의 침구망을 출시해서 이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일시에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닷은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 국내 벤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6년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에서 처음 공개한 닷워치는 점자 스마트워치로 30개의 작은 핀이 시계에 내장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24개 점자 핀의 모양이 텍스트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계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나 SNS의 글들을 점자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은 TTS, 즉 텍스트 투 스픽 방식의 기계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말소리로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에서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자 방식은 점자만 알고 있으면 이어폰이 없이도 손가락만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의 획기적인 방식이 된 것입니다. 김주윤 대표가 닷워치를 개발하게 된 것은 2013년 말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교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친구가 3km에 이르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 국가에서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용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개발을 미뤄왔던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닷워치의 고객을 전 세계 2억 8,500만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 인구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장 규모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고객 접점 확대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 정도에 머물던 고객의 범위가 일시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닷워치는 일반적인 시계와 같은 둥근 모양과 시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는 기존 단말기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인 $290. 이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점자로 지원합니다.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주문만으로 13만 대, 약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닷워치. 이들은 고객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조사와 고객과의 거리를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점포에서 무점포로, 거점에서 커뮤니티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고객과 유통 경로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막연한 발상만이 아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발상을 현장에 옮기십시오. 익숙한 시장에서 낯선 시장으로, 더 나은 시장에서 더 못한 시장으로, 시장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고객과 유통에 대한 인식 전환이 공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